우리 언니는 앉아도 근심, 서도 근심, 모든 게 다 나한테 짐덩어리들밖에 없다. 자식도 근심, 남편도 근심, 친구도 근심, 어? 나한테 걱정거리만 항상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, 그래? 예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짐이 너무 많다. 자식만 보고 살라니 내가 가슴을 치고 살아야 되고, 자식이 내를, 어? 어느 정도 마음이라도 조금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데, 그러지도 못한다, 소리가 나요. 예. 어, 우리 언니는 집안에 벌전이 많다, 소리가 또 난다. 산신에도 벌전이요, 어? 칠성에도 벌전이요. 산소를 누가 만졌네, 집에. 산소도 누가 만졌고, 칠성이라는 거 보니까 누가 단지를 모신 사람이 있다. 언니 혹시 예. 단지 모셨었어요? 예. 세손 그 불사 단지를 모셨었어? 뭔지 모르겠는데, 단지를 모셔야 된대가지고. 어, 쌀 이렇게 해가지고 모셨죠. 예.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할머니가 눈을 딱 감고 들어오는데 지금 똑바로 모시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천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없어졌다 소리가 자꾸 나거든? 아, 네. 네, 할머니 어쨌어? 아니, 그걸 모셔야 된대가지고 모셨는데 뭐 크게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네. 그냥 안에 쌀은 밥해 먹고 반지는 그냥 버렸어요. 에? 밥을 해 먹어요? 네. 오장육부, 우리로 말하면 이거 오장육부거든. 오장육부인데 할머니를, 응? 어? 오장육부를 이거를 우리가 다 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, 그거. 그러니 네. 할머니가 울고 다니고 눈이, 어? 제가 지금 막 눈이 시끄럽고 막 그렇거든. 응. 네. 어? 이렇게 할머니가 눈을 감고 울고 다니니, 어? 우리 언니 지금, 어, 자식이 하나? 둘? 하나요. 기한새끼 하는데 아들이 정말 안 될 거예요. 제가 볼 때는요. 아, 그거. 아들 때문에 모신다고 모셨거든, 분명히. 제가 볼 때는. 예. 아들 때문에 모셨고, 엄마는 남편도 없고, 자식법도 없는 사람인데. 예. 그래서 내가 살기가 너무, 힘들어서 내가 불사라고 모시면 잘 된다고 해서 모셨지나, 아들이 안 좋아요.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해놓고, 어떻게 네가 좋을 수가 있냐, 이런 소리가 난다. 예. 어때? 지금 아들 괜찮아요? 아니요, 제가 애기 한 5살 때쯤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네네네. 아들이랑 살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정보로 가니까 단지를 모셔야 된다 하고 네. 근데 그러고 일을 버렸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뭐 1년쯤 뒤부터 아들이 막 이상해졌어요. 그러니까 아들 중2쯤 막 그쯤 돼서 막 귀신도 보고 막 가위가 눌리고 이제 심지어 막 술을 먹으면 막 욕을 하고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네. 이제는 막 네. 저를 막 때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자식인데도 내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게 벌전이야. 집안의 벌전이고 그리고 엄마는 세조는 모시면 안 되는데 모셨어요. 제가 볼 때는 원래 이혼한 부부 가정에는 세존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. 세존 할머니가 오셔서 하는 역할은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온다.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할머니가 나라 대주도 없는데 그냥 와서 또 앉아 있겠냐고 불편해 하시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존 단지 계속 모시라 모셔주는 사람들이 큰일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이렇게 모시면서 엄마가 하는 일 따라 내가 모시지도 못하는데 괜히 모셔가지고 봐봐 이거 벌점만 맞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 애가 우리 애가 이제 보면은 사주로 봐도 기문살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애기가 엄마도 이 기문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항상 안 좋아요 본인도 그러면 그 핏줄이 어디 가냐고 근데 DNA가 아빠 집이 귀신 먹고 가고 자살로 가고 객살로 가 이런 조상이 많아 아빠 저기 청춘에 가고 한 맞고 엄마는 귀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이렇게 씌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할머니까지 모시면 귀신도 계속 오잖아 조상이 찾아오잖아 그죠? 몰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방송을 찍으면서 뭐 구태라 뭐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 소리를 정말 잘 안 하려고 하거든 특히나 방송을 찍을 때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풀어라 하라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근데 엄마 집 같은 경우는 할머니 분명히 좋은데 천도를 시켜줘야 돼 어떻게 할머니 단지를 내가 필요할 때 모셔놓고 내 모시고 그냥 뭐 갖다 버려서 던져서 박살내는 사람도 물론 있다마는 그거를 밥해 먹을 때 무섭지 않대요?
아니, 모르니까 했겠지만. 모르니까 그걸 오신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막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예 하나 잡겠네. 뭐 내가 보니까 방법도 모르니까. 그러니까 그 모셔준 사람한테 물어라도 봐야 되지. 이렇게 하면 애 하나 잡겠다. 안 됐었어요 그때. 그래서 그냥 얘가 더 심해져 이제 앞으로. 엄마 제가 볼 땐 더 심해지니까 어쨌든 얼른 이렇게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조금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 돼. 집안에 산불도 조금 막아주시고 할머니 이렇게 바로 이제 좋은 데 보내주시면서 다시 모시지는 마세요. 제가 볼 때 모시면 안 돼. 모시지는 말고 손도를 해주면서 이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애도 좀 괜찮아지나요?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도와주는 우리가 수호천사들이 다 있어요. 도와주는 어른들이 눈을 감아버리니까 막 치고 조상에서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리거든. 그리고 저희들도 모시고 있지만 모시는 가정에 있는 조상들이 그만큼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풀려있다 보면 돼. 막 귀신도 사자도 막 할머니도 막.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. 그러니 얼른 자리를 잡아서 애가 더 심해지고 하기 전에 지금 사춘기까지 와서 애가 더더 걷잡을 수 없고 나중에 관제가 물고 사람 때리고 이런 애들이 진짜 이렇게 조상의 궁을 보면 자살하고 청춘에 가신 분이 있다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뭐 강간 이런 것도 하고 이런다니까. 큰일 나. 아 진짜 자식이 무서워서 자식이 떠칠 수도 없고 같이 그러니, 있는 것도 무섭고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. 한번 엄마가 기회가 되면 아니면 법당을 한번 들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의논을 잘 해볼게요. 이렇게 저는 이번으로 전화드리고 가면 되나요? 네 유튜브에 방우신예 치면은 제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서 한번 연락을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네 고맙습니다. 네.